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저희와 사장님이 얘기를 해서 지금 브랜드 특집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가면 저희가 이 이펙터의 종류마다 또 베스트 이펙터들을 선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2020년도에 그리고 2019년, 20년 이렇게 걸쳐서 저희한테 큰 감동을 주었던 브랜드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브랜드의 특징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랜드 특집 제5탄 버팔로 FX의 다양한 드라이브 페달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 FX는 레전드로 평가받는 빈티지 이펙트 페달을 사용자의 편의성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빌딩하여 테스트 후에 제품군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발매되는 제품마다 오리지널보다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리뷰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원작의 질감을 가져가면서도 더 넓은 헤드룸과 강력한 기능성을 추구하여 많은 매니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력하지만 감각적이며 연주자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청자에게 전달하는 드라이브의 끝판왕, 버팔로 FX. 오늘 그 멋진 사운드를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오늘 은총 씨께서 이 시연을 하듯이 들려주신 건 아니고 이펙터들을 이렇게 조합도 해보고 따로따로도 사운드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팬더의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 시연을 들려드렸었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정말 멋진 드라이브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이 버팔로 FX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로 끝을 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드라이브로는 이 버팔로 FX가 정말 끝에 닿아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버팔로 FX의 창립자이면서 뮤지션이고 엔지니어인 사람이 굉장히 데이빗 길모어의 엄청난 팬이에요. 네네. 그래서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를 유시해서 그 사운드를 복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고, 기존에 존재하는 전설적인 페달들, 전설적인 앰프의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이 페달 안에 녹일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이 친구들 인데요. 저는 처음 버팔로 FX를 만났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뭐랄까, 드라이브 사운드, 페달 드라이브 사운드의 격을 한 단계 상승을 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버즈비 TV를 벌써 시작한 지 좀 됐는데, 그 약간 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쳐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페달 회사들을 알게 됐고, 네. 뭐 물론 그 창립이 된 지는 이미 좀 됐지만, 이제 정말 다양한 이펙터들을 들여오면서 사실 이 저조차도 되게 좁은 시각으로 이펙터를 바라보고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결국 구할 수 있는 이펙터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다가 이제 세계관이 확장이 된 거죠. 점점 확장이 되면서 저희도 이게 계속 이펙터를 이제 다양한 브랜드, 좋다고 하는 브랜드들을 이제 뭐 수많은 세계적인 리뷰어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브레킹맨이라는 유튜버 그 리뷰어가 계세요. 저희는 왕만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리뷰를 하는 거를 제가 가장 신뢰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약간 돈 받고 해준다기보다는 돈을 받고 당연히 하겠지만 그 저희처럼 요 핀 마이크 끼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 약간 진짜 동네 아저씨 같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진짜 앵간히 좋아서는 좋다고 얘기 안 하는, 하지도 않지만 리뷰도 잘 안 해주세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거를 딱 리뷰를 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뭐 많죠. 저희 이제 회사에도 지금 들어온 좋은 이제 부티크 이펙터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이엔드 이펙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이펙터들이 많은데, 아마 이 보팔로가 아마 그거에 약간 격을 높인 이펙터가 아닌가. 뭔가 약간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페달도 다 잘 만들죠. 저희가 늘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겁니다. 다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좋은 제품을 수입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고민 많이 하고 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펙트가 들어오는데, 그 당시 때 이게 사장님이 가장 충격을 받으셨던 이펙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이제 리뷰를 해봤을 때 그때 사운드 한이 버팔로를 리뷰하면서 뭔가 저희도 이제 격이 뭔가 하나 좀 올라간 달랐다. 사운드를 듣게 맞습니다.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기준도 많이 바뀌고 했던 그런 이펙터임이 분명하고, 형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요세개 중에서 원픽을 해야 된다면, 저는 물론 에볼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TDX 같은 경우도 좋지만 M1 같은 경우에 약간 퍼지틱한 사운드 이거를 굉장히 제가 위시하기 때문에 M1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이 버팔로 FX의 M1을 추천을 드립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역시 형님이랑 저랑 약간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M1입니다. 저도 사실 그 솔직히 이두 페달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원래 좋아하시는 사운드, 그러니까 저희 이제 현 형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그 퍼지틱한 그 사운드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 너무 매력적, M1이 너무 매력적인데, 뭐 TDX나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너무 좋은 그냥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좋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없어야 사실 얘네들만 있으면 끝나요. 맞습니다. 끝나는데 이 M1은 좀더 약간 다른 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만큼 이 페달들이 다 너무 훌륭하고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 이 상남자의 사운드. 이 상남자라는 게 그냥 뭐 힘세고 몸 좋고 이런 부분들, 마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정말로 뭐랄까, 힘도 엄청 세지만 굉장히 뭐랄까, 젠틀해요, 또. 젠틀하고 감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사운드, 기타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셔서 1대1로 비교해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극찬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약간 사운드가. 킹스맨? 좀 약간 격이 있습니다. 네, 격이 좀 다릅니다, 진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 버팔로 FX 드라이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 분들한테도 충분히 만족도를 선사하는 멋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번 이펙터 브랜드 특집 에서는 저희가 사랑에 마지 않는 월러스 오디오의 제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